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작업 전에 지금 미리 나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. 오늘 여기 소개해드릴 나무는 추위의 냉한성이 가장 강한 화살나무입니다. 이쪽으로는 전남 쪽이라서 아직까지 단풍이 아직 안 들었는데요. 지금 이 나무는 보시면은 화살나무입니다. 아주 아주 밥도 좋고, 이렇게 보시면 폭도 좋고, 아주 아주 나무가 잘 잡혀 있죠? 지금 이쪽에 있는 밭에는 한 대략 저희가 처음에 심을 때 15,000주를 심었는데, 15,000주는 안 나오고요. 한 8,000주나,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. 규격은 지금 평균 60에서 80짜리가 대충 보니까 3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3분의 2가 60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한몇 프로가 얘들처럼 1m 짜리가 또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나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풍성하니 이렇게 나무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? 화살나무입니다. 나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무가 몇 개로 몇 지로 나와 있습니다. 얘는 영육으로 저희가 넣을 거고요. 요즘에는 이렇게 끝순으로 해서 이렇게 다 나무를 재고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80, 90. 예, 이쪽으로는 대다수가 80 정도 나와요. 사이즈가요. 아주 아주 좋죠. 너무너무 좋습니다. 저기 지금 허수아비 새들 오면은 빵 지켜라고 지금 하나요. 지금 쉬어놨습니다. 네, 화살나무입니다. 06에서 08까지 아주 아주 나무가 최상급으로 지금 저희가 잘 이쪽에 잘 자란 밭입니다. 화살나무 저희가 내일 모레 작업 들어가서 이제 미리 나왔는데요. 06에서 80 그리고 90, 1m는 몇 프로 없어요. 지금 내일 모레 지금 1m짜리 한 2,000주 나가고요. 지금 이제 작업이 잡혀 있어서 미리 나와봤습니다. 화살나무인데 최고로 이쪽 밭이 잘 지금 A급이에요. 여기 보시면은 수영이 보시면은요 아주 아주 이렇게 최고로 잘 키워놨습니다. 이쪽 밭에는요. 화살나무입니다. 최소 저희가 500주부터 상차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. 화살나무입니다.